다리 표출 한번. 아, 나 진짜 끝이야. 우와. 근데 뭔지 반지. 하. 축가 대표가 계시다고. 자, 태생아 선수 나. 오. 저 조명이 다 켜고 그때 같잖아요. 텐미 책상 그 저희가 용인 대회 왜 온 줄 아세요? 여기 뒤에 산 있는데 또 산 타야 되죠. 저희가 오늘은 대한민국의 스포츠 태권도를 체험하러 왔습니다. 오! 멋있다. 태권도 해 보셨나요? 네. 어, 언제 보셨어요? 저 이품이에요, 이품. 와. 격파, 격파. 격파도 하고 덤블링도 하고. 덤블링. 덤블링 못 봤는데. 자, 그럼 이제 태권도 배워보러 가겠습니다. 엄마 아빠 효도.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위클리. 안녕하세요, 위클리입니다. 저희 교수님의 위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치! 파이치! 용인대학교에서 시범을 지도하고 있는 권혜철 교수입니다. 저희와 함께 한번 태권도를 배워보시죠. 영광입니다. 이 복장으로는 아무래도 조금. 우와. 아, 흰띠라니. 정말 흰띠다. 나와요. 실력 테스트를 해볼 건데 태권도에서는 어떤 게 중요한가요? 저는 태권도 수련하기 앞서서 부상 방지를 위해서 스트레칭 및 다리 찢기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련된 조교 앞으로! 그렇게 되면은 허벅지 햄스트링이나 이런 데가 늘어나기 때문에 발차기 찰 때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 분들은 얼마나 찢을지 길이를 재보겠습니다. 안 내면 찢나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아, 다행이다. 나 이 다음에. 얍! 오! 어? 에? 오! 네? 어? 어휴. 아, 너. 195cm. 오! 딱 제 키만큼. 자, 다음. 네. 나와가지고, 여기 발끝 대고. 네. 네. 오! 오! 아, 나 진짜 끝이에요! 자, 빨리! 209! 209! 저 틈틈은 다리가 찢기고! 자, 216! 오! 오, 이 피 찢으세요? 오, 좋아요! 오! 아, 왜 이렇게 다들 잘해? 할수 있어! 자, 208! 오! 208! 잘했습니다. 시작! 조심하고. 오! 207! 오! 근데 뭐지? 반지! 좋습니다. 207! 오! 동점이다! 이겼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주먹질이기랑 발차기 두 가지를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 하! 둘! 셋! 넷! 자, 주먹질이기부터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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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요정들! 어? 하나! 어, 됐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하나! 하! 둘! 하! 셋! 하! 바로! 바로 이렇게. 하나! 하! 하! 둘! 하! 오, 셋! 하! 넷! 하! 다섯! 하! 오, 이 팀 너무 잘하는데 두 번 지르기 한번 해볼까요? 둘! 하! 오! 셋! 하! 뭐야? 바로! 바로! 엄마, 아빠, 효도! 자, 이번에는 앞차기, 돌려차기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차기, 하! 하! 둘! 하! 돌려차기는 빠르게 치는 거. 하! 어머! 하! 둘! 하! 자, 이렇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세 명씩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앞차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하! 오,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높이 하면 다리가 다칠 수 있으니까는 한 명치 높이만. 하! 둘! 하! 오!
셋! 점점 안 심해져요. 맞아도 안 아플 것 같아요. 상신들 렛츠고! 하나! 하! 둘! 하! 넷! 하! 돌려치기 한번 해볼까요? 너무 잘하니까. 자, 하나! 하! 그렇지! 둘! 하! 셋! 하! 오, 잘했습니다. 우와. 이번에는 타겟을 한번 차볼게.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손을 내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 오, 기합과 같이. 둘! 하! 그렇지, 손 내리라고 했죠? 셋! 하! 그렇지, 손 내리고. 앞에. 하! 하! 내리고. 둘! 네, 좀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 하! 그렇죠, 접어서 차야 돼, 접어서. 둘! 하! 그렇지! 헛! 바로 차려 잘했습니다. 자, 기대됩니다. 하나! 오! 둘! 그렇지! 오! 셋! 하! 오, 괜찮아요? 하! 소리가! 네! 그렇지! 그렇지! 바로! 잘했어요. 소리가 다르다. 좋습니다. 여기 국가대표가 계시다고. 네? 네. 국가대표와 함께 겨루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거 벌어질까요? 자, 최세근 선수 나왔죠. 오, 예? 어머. 저희 선수랑 한번 오늘 대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보호를 위해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가시죠. 어, 무서운데? 태권도는 몸통 득점이 있고, 저 얼굴, 얼굴 득점이 있는데, 발등 맞다 이러면은 점수를 인정하는 걸로 한번 룰을 짜보겠습니다. 하! 차렷! 경례! 자, 준비! 하! 하! 자, 3점 내기입니다. 하! 주먹 꽉 쥐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전자! 아니야, 막아도 들어가는 거야. 파이팅, 파이팅! 지금! 파이팅! 파이팅! 와! 와! 2대1! 2대1! 와! 그만! 자, 3대1로. 잘했습니다. 자, 선수, 승! 국가대표 선수님이 안 봐주세요.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6대1 한번 해볼까요? 6대1, 6대1! 6대1이면 당연히 이기지. 성현! 성현! 야, 야, 야! 화이팅! 화이팅! 준비! 차렷! 지키기! 경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시작! 들렀어! 넘어지는 사람 때리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시작! 들었어! 뭐라, 뭐라, 뭐라! 맞아! 아니야, 막아도 들어가는 거야. 3대1로 자, 뮤클리 승! 6대1은 이기! 태권도가 보는 것보다 몸으로 하면은 태권도의 매력을 저 잘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뮤클리도 짱! 최성현도 짱! 아이! 오!